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1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냈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5번에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비동사 들어가면은 우리가 주인공을 먼저 찾아야 되겠어? 우리 주하고 비동사 있으면 얘네 둘이 다 꺼줘야 의문문이 돼서. 그쵸? 그럼 1번에 보면은 주어가 어느 거예요? You. 2번에 보면은 These are your books. 자, 얘 지금 복수형이야, 그치? 자, 그다음에 3번에 your parents라고 돼 있죠? 자, 그다음에 4번에 your children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네 보면은 you, books, your parents, your children 전부 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면 얘만 너의 친구 제인, 그러니까 your friend라고 돼 있으니까 너의 친구 제인은 얘를 말하는 거지. 얘를 안 나온다. 제인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is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뭐가 들어간가? are 들어간다. 아이 첫 번째 쉽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왜안 갈까요? 이번에 보면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바르게 짝지은 것. 1번부터 봅시다. 앞에서부터 We weren't happy with the hotel. 우리가 자 호텔 머무는데 weren't happy라고 돼 있으니까 좋았던 거야 안 좋았던 거야? 아, 뭐이 좋았어? 안 좋았던 거예요. 자, 안 좋았어. 완전 못해. 자, 그 다음에 our room 우리의 방이 very small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들아, 방이 작아야 좋아, 커야 좋아? 커야 좋지. 자, 그러면은 was하고 wasn't만 were도 있는데 주어가 얘죠? Our room 맞나요? 그럼 비동사 주어가 얘가 단수니까 화미칭 단수니까 여기에는 비동사 is나 또는 was가 와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그러면 현재형은 빼야 되죠? 현재형 못뺄 거예요? 여기 현재형 아니라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나시 부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 Our room wasn't very small.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의 방은 작지 않았다. 그러면 작았다라고 하려면은 was로 들어가야 되지. 그쵸? 자, 그 다음 볼까? And it이 뭘 말하는 거예요? Our room을 말하는 거였지. Our room, 우리의 방이 깨끗했을까, 안 했을까? 안 깨끗했어요. 자, 그러면 not 있는 거 볼까요? wasn't, weren't 있네요. 얘는 안 되지. 나라는 데가 있으니까. 어느 거 해야 된다? was. 에? wasn't? wasn't. 그렇지, wasn't.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 자, 다음 대화 밑줄친 1에서 5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A가 뭐라고 했어? Are you a cook? Cook 하면 뭐가 생각나? 너희들? 요리? 하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cook에는요 다른 분사가 더 있어요. 동사보기 요리하다. 그 다음에 명사보는 요리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뭐라 했을까? Are you a cook? 너는 요리사니? 라고 물어봤겠지. No, I'm not. 내가 너한테 물었으니까 얘는 I라고 답을 해야겠지. 그치? I'm not. 내가 뭐 아니래? 요리사 아니래요. I'm a waiter. 나는 웨이터래. Mr. Brown. 더 쿡이라고 했습니다. 자, Mr. Brow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명사로 하면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야, 쟤? 남자든 여자든 얘는 3인칭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맞나요?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면 비동사 are 와야 되나요? 뭐가 와야 돼요? is. 그렇지. is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색한 거 바로 나왔네요. 3번 정답. 끝. 출발이 좀 초록습니다. 틀어도 괜찮아요. 아까 말했듯이. 자, 4번에 끊겼다. 여기라고 이렇게 보는 거 싫었는데.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A에 Do you? Do they are happy? 야, 우리 행복할 때 뭐라 그래?
I am happy라고 하는 거 알아요, 혹시? I am happy. 오, 공자라고 보네. 이렇게. I am happy. 그러면 비동사 I am happy 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는 행복한가라고 할 때 am I happy라고 하지 않을까? I하고 am하고 바꿔서? 맞지? 의문문이죠. 그러면은 둘 다 들어가면 돼, 안 돼? 들어가면 급지야, 안 되지.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두 단 세게 들어가죠? 그럼 두 빼야 되지. 의문문 만들고 싶으면은 are they happy라고 해야 되죠. 얘 땡 탈락. A번. 자, B번 해볼게요. You are my best friends. 너는 나의, 이거 틀렸을 거야. My best friends라고 돼 있습니다. 선생님, 너는 나의 best friend 하면 안 돼요? S. 자, 우리 U에는요. 2인칭 단수일 때도 U고, 복수일 때도 U입니다. 그럼 딱 맞네. 복수, 둘 다. 그치? 그럼 얘는?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C번에 Their parents are doctors. 우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4번에 정답 몇 번이라고 써요? 그 3번이요. 응, 3번이 지금 보면은 우리 시간이 타이트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우리 틀린 것만 왜 틀렸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 자, 우선 B, E, F, 그래. 어디 갔느냐? 올바른 것들이니까. 자, their parents are doctors. 우리 부모님한테는 parents라고 합니다. parents라고 하면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럼 여기 맞으려면은 얘를 is로 고치던가, r을 두고 싶으면은 여기다 s를 둬야 돼요. 그래서 얘는 땡 탈락.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질문 있으면 이따가 끝나고서는 한 번 더 해줄게요. 계속 주말 되네. 자, 그 다음에 D번 가보자. D번에 새고 don't have a nice toy car. 부정문입니다. 새고는 남자겠지? 그죠? 뭐 여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3인칭 단수예요. he라고 바꿔보자. 자, 부정문 했었을 때 3인칭 단수의 부정문 don't예요? doesn't예요? doesn't, 그치. 그러면은 쟤 있으니까 얘 때문에 탈락. have는 맞아요. 왜? 두 더즈리 됐으면 우리 동사 원형이죠. 자, 그래서 얘 탈락. 이 애플 혹시 여기서 질문 있을까요? 틀린 부분 선생님 잡아주고 그것만 갈게. 얘 애플은 my best friend, 나의 best friend, and I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럼 지금 두 명 이상이지. 두 명 이상이면 복수이니까 R이 맞죠. 그쵸? 네. 아유, 또 뛰네. 생각보다 잘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봅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바르게. 자, he said 2 years ago. 자, ago, 과거죠? 그럼 과거인 거 어느 거 들어가야 되나? 1번 탈락, 현재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탈락. 왜? is, 현재요. 오케이? 자, 그럼 was, wasn't 나왔습니다. but 이라고 돼 있어. 자, but이 나오면요, 앞하고 뒤하고 내용 반대입니다. 긍정 but 하면 뒤에 부정 나와요. 부정 but이면은 긍정 나옵니다. but he is very healthy now. 지금 어떻대요? 지금은? 건강하대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건강하니까 얘 아팠다는 거 안 아팠다는 거? 아팠다는 거죠. 그러면 he wasn't가 아니라 he was sick 2 years ago 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The boys in the library last night. 그 다음에 they were at gym. 그들이 어디 있었어? 그렇지. 그러면 그들이 체육관에서 어때? 그래? 그래, 그러면 지난 저녁에는 도서관에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죠. 그러면은 있었다 없었다? 아, 정답 몇 번? 5번. 자, 그럼 6번 봅시다. 다음은 수학 수능 주말에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의 내용을 잘못 영작한 것은? 잘못 영작한 거.
숙제했네. 설거지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수영했네. 그 다음 뭐 했어요? 걸었네, 산책했어. TV 안 봤어. 1번 Super did his homework. Super는 그의 숙제를 했나요? 했어요. 그쵸? 그럼 얘는 맞아. 왜 did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주말, 지난 주말을 했었으니까. 자, 이번에 Super did은 wash the dishes. 설거지 안 했어. X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Super spent last weekend. Last weekend. Weekend 뭐였어요? 주말. 아, 주말. 자, 그럼 Super spent last weekend. 맞나요? 수영해 봐봐요. Spent. 오케이, 얘도 맞았어요. 4번에 Super taked a walk in the park.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 take a walk 하면 뭐야? 산책. 얘 산책했대. 근데 take의 과거형 뭐예요?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T-O-O-K로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7번 볼게요.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 들어줘요. 선생님 영상 잠깐 예시 정지 할게.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대화의 밑줄 친 1에서 5줄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Kate lives in London. Kate는 산대요, in London에. 3층원수니까 live에 S 붙죠. 얘는 맞습니다. 런던에 산대요. She rides her bike to school. 그녀는 rides her bike, 자전거 타고서는 학교에 간대. 그 다음에 2번. She likes PE. PE가 뭐냐면요. Physical education이라고 해서 우리 운동하는 거 말이에요. 체육이랑 같은 거야. 자, she likes. 3인칭 단수니까 like에 s가 붙죠? 그 다음에 but 그런데 she like math. 3번에 뭐라고 붙여야 될까? 그렇지, good. 어색한 건 바로 나오네요, 3번. 오, 똥멍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봅시다. 8번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여기 봅시다. 바르게 짝지은 거. Look at the bird. 저 소녀를 봐. And 그리고 the boy. 저 소녀를. The girl is the guitar. 기타를 뭐고 한대요. 그리고 the boy is to her music. 그녀의 음악을 뭐 한대.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listen과 그 다음에 sing과 hear과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the girl, 소녀가 뭐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기타 연주하지 않나? 연주를 안 하면은 얘는 듣지 않겠지. 근데 여기 듣다라는 것도 있네, 그치? 그러면은 the boy is 뭐하고 있다? 아니, the girl이네요. the girl, 소녀가? playing 하고 있네요. Playing the guitar,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nd 그리고 the boy, 소녀가 is 뭐하고 있나요? Listen. Listen, 그렇지. 정답? 2번. 자, 그 다음 볼까요? 9번.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부분에 쓰이니 나머지와 다른 것은? 와, 이거 약간 좀 어렵겠다. 자, 근데 우리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거야. 쌤 부담 좀 줄게. 자, 9번에 몇 번이라고 했어요? 4번이요. 9번에 우선은? 3번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었어. 자, 왜 다른지 알려줄게요. 우리 동명사 배우면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올 수 있게 하는 것들 그 단어들 있죠. 그리고 분사라고 있어요. 현재 분사라고 비동사 동사인지 동명사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에서 이거 나중에 배울 거야 얘들아. 간단하게만 얘기해 줄게. 문장 이게 똑같이 생긴 게 있어. 어떤 경우냐면은 비동사 했다가 뒤에 동사 ing가 붙어요. 비동사 했다가 동사 ing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분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She is 진행형 말하는 거거든. 간단하게만 해줄게. 진행형 글씨가 왜 이러냐. She is dancing. 다음에 동명사고 뭐 her job is teaching. 자 여기 와 얘들아. 비동사했다 동사 ing 붙었지. 그치? 비동사했다가 동사 ing 붙었지. 그럼 얘가 어느 게 동명사냐 어느 게 현재 분사냐라고 구분을 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면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동명사로 이걸 배우게 되면은 이 목적을 조심을 해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어.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주어가 나오고 그 외워야 되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명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얘 외우지 않으면요 이거 못 풀어요. 그러면은 얘 못 풀면은 얘도 못 풀겠지. 왜? 둘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죠? 얘는 어떻게 꾸며야 되냐, her job, 그녀의 직업이 is 에서 끊습니다. 뭐 이다, 뭐 teaching, 가르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얘가 equal 얘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주어, 동사, 얘가 얘라니까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예요. 근데 여기로 넘어가 볼게. She's dancing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제일 많이 아는 거, 비동사 동사였죠? 비동사 했다가 동사 ing 하면은 진행형 뭐뭐 하는 중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분사예요 그게. 여기만 밑줄 쳐져 있어요. 분사 딱 해서 이렇게 같이 밑줄 치면은 우리가 얘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비동사 같이 묶어보세요. 요렇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줄게. 색깔 요렇게. 그 다음에 얘 요렇게 해봐. 자 그럼 주어가 동사를 할 수 있나요? 그녀가, 이 여자가 댄싱 할 수 있어요? 춤출 수 있어요? 춤출 수 있어. 근데 얘 봐봐, her job이, 그녀의 직업이 티칭을 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녀의 직업이 이꼴 이거이다 라는 거지 얘가 동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데 한번 짠 해볼게요. 지워버렸다. 구분 보겠습니다. 쌤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Are you enjoying the festival? 얘를 현재형으로 바꿔볼게요. You are enjoying the festival. 자,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묶어봐봐. 너가 enjoying 즐길 수 있나요? 응, 즐길 수 있잖아, 그치? 너가 equal enjoying이에요? 그럼 얘는 뭐다? 분사다 라는 거. 많이 어렵지? 안 배웠어 우리가 분사를. 자 이거 볼게요. 분사라고 써둘게. 자 그 다음에 Leah is jogging with her pet dog. Leah가 is jogging. 자 묶어보자. 조깅 우리 뛸 수 있나요? 오케이. 그럼 얘도 분사. 자 그 다음에 Reading helps me a lot in many ways. 우리 동명사 배운 사람 손 동명사 들어라 얼른. 그래 얘 동명사, 동명사 우리 뭐였어요? 동명사 쌤이 여기 보니 얘기해줬잖아. 여기 자 동명사에서 태어나 봐봐. 괜찮아 틀려도 돼. 동명사에서 지금 얘가 주어, 목적어, 보호가 있지. 쓰임이 그치? 동사가 ing 입혀가지고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었잖아. 얘 주어와 목적어 보호자. 오케이 굿. 주어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거. Reading helps me a lot in many way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동명사. 자 그 다음에 4번에 We were going
묶어보랬죠. 우리가 갈 수 있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얘도 분사. 자, 그 다음에 5번에 Don't wake up the sleeping dog. 자, 얘는 비동사니까 동사가 이어 ing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분사라는 거는요 형용사 역할을 해요. 형용사라는 거는 우리 모아진지 혹시 기억하나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렇지, good. 명사를 꾸며줘. 자, 그럼 봐봐. 노그가 슬리핑할 수 있나요? 그치, 그럼 슬리핑 노그. 자는 개. 오, 꼬미. 자, 그럼 얘고 무엇이다? 분사다. 정답 3번입니다.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다음 대화가 어색한 것은? 어색한 거 몇 번으로 했어요? 몇 번? 틀려도 돼. 그럼 손으로 이렇게 막 말하기 민망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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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여기 나왔어. 그 다음에 켜보는 그 다음에 표현이는 야, 용기를 내야지. 그 다음에 우리 나연이는 몇 번? 4번? 자, 10번의 정답은 아직 안 떨어졌나? 4번입니다. 4번 이유가 뭘까? 나연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저... 도와줄까? 그 끝부분에 틀을 우리 나영이가 전치사하고 헷갈렸구나. 그럼 얘기해 줄게요. What do you want to talk to? What은 무엇이죠? 근데 이 봐봐. I want to talk to my teacher. 나는 원해 to talk 말하기를 to my teacher한테. 그러면은 얘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원해라고 되니까 what이 아니라 누구한테 말하기 원하냐라고 해가지고 what이 아니라 who라고 해야겠죠. Who do you want to talk to?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정답이 나왔지. who니까 누구니까 사람. To my teacher. Good. 자,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자, 11번에 기억이 너희들이 한번 나게 선생님 얘기를 해줄게. 2세를 되게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걸로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it 하면 여기다 써놔줄게요. 지우고 자, 너무 안 지워진다. 오케이. 오마이갓. it 하면은 대명사와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대명사는 대신해서 쓰는 명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it is 이거 펜이라고 그러잖아. it is a pen. 이것은 펜이다. 그런데 비인칭 주어는 얘는 해석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명사는. 근데 비인칭 주어는 아니에요. 비인칭 주어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황을 말하던가 it's dark 아니면은 뭐 weather 했었을 때 it's snowing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시간을 말할 때 3시야 it's 3 o'clock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it을 해석을 하나요? 안 하지, 그치? 자, 그럼 11번 해볼게요. 1번에 it's 10 o'clock now. 오, 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나? 시간 해석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얘는 뭐다? 비인칭 주어이다. 자, 11번에 몇 번으로 했나요? 11번에 우선 정답은 4번입니다. B, C, E예요. 하나하나 다시 해볼게요. 어디 갔느냐? 나와라. 자, 1번에 It is on the table. 이것이 on the table. table 위에 있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라고 해줘야 되지. 쟤는 대명사입니다. No, 안 돼요. 자, 뒤에 It rains a lot in summer. 어, 이거 같은 비 온다? 많이? 여름에? 이상하지 않니? 그치? 그럼 뭐예요? 나야? 비인칭 주어야 대명사야? 네. 어, 그렇지. 그래서 비바는? 오케이. 자, 이제 위로 올라와서 씨 봅시다. It is winter. 어, 또 날씨. 뭐 계절 얘기하고 있네요. 저것도 해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뒤에 It's between the bank and my house. 자, 이것이 between 하면 뭐뭐 사이입니다. 뭐 사이에? 은행과 내 집 사이에 있대요. 비인칭 줄일까? 아니면은? 대명사일까? 그렇지. 키워 잘했어. 자, 이번에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bus stop? How far? 거리 말할 때 우리 비인칭 줄을 씁니다. 시간이 살짝 빠르게 갈게요. 12번 다음 대화 링크에 알맞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Are you going a movie tonight? 우리 얘들아 be going to 생각해요. be going to 생각나? be going to는 우리가 그렇지 누구야 방금 대답한 사람. good good be going to는 미래입니다. 얘 지금 be going to인데 우리가 주어 잠깐 없애자, 그렇지? be going to인데 to가 빠졌지. 그러면 to인 거 어느 거다? to 뒤에 우리 동사원이라고 썼죠, 조동사. 그래서 to see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are you going to see a movie tonight? 어, 오늘 저녁에 너 영화 보러 갈 거냐? be 너 안 보러 간대. I'm not. I just want to. 이거 투부정사 나왔는데 투부정사 나왔어? 자, 잘 생각해봐 태어나. 원트는 투부정사예요? 분명사예요? 그렇지. 그러면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5번.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갈수다. 13번. 다음 중 미주친 부분의 의미가 나머지 것과 다른 것은 자, 매일 나왔습니다. 조동사 우리 두 가지 썼습니다. 뭐였어요? 아우, 기억하나요? 아우, 더워. 메이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 추측. 그 다음에 캔하고 바꿨을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렇지. 캔하고 어? 어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캔 집어넣어볼까? Can I eat this cake? 나 이 케이크 먹어도 돼? 응. 그러면은 You may take a rest. You can take a rest. 너 쉬어도 돼. 그 다음에 The story can be true. The story가 can be true? 얘는 뭐예요? 추측이지. 응. 그 다음에 You can bring your dog. 너 걔 데리고 와도 돼. 응.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나 너 전화번호 좀 알아도 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주체는 투부정사 용법. 오, 우리 투부정사만 많이 배웠던 우리 태원이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13번 정답 3번입니다. 13번 정답 3번입니다. 자, 14번에 다음 중 밑줄치 투부정사의 나머지 다른 것은 얘 선생님이 투부정사 용법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심플하게 알려줄게. 투에는 전치사 투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투부정사는 투 뒤에 뭐가 붙어? 동사. 어, 동사야. 근데 잘 봐봐. 우리 to read 동사 맞나요? 어, 동사야. 2번 to me. me가 동사예요? 아니죠. 3번에 to do. 두 동사지. 4번 to read 동사. to run 동사.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자, 15번 다음 문장을 발음 고친 것은 이거 좀 쉽습니다. 꼼꼼히 말하기가 대신에 실수할 수 있어요. 15번에 몇 번? 정답은 3번입니다. 발음 고친 것 1번에 왜 틀렸는지 보여줄게요. I can't speak. 오, 여기서부터 틀렸지. 왜?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조동사 뒤에는?
그렇지, 동사원이야. 얘 안 되지. 얘도 조동사인데, 응? 안 했어, 안 뺐어. 땡. The study we're coming. 말도 안 돼. 조동사인데, 그치? come으로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어차피 맨 처음부터 탈락. 뭐라고 해야 돼? 하, 아, 발이 붙인 거구나. speaks, s 안 뺐네? 안 되고. we're come, s 빼야 되고, 빼야 되고. 자, 4번에. can, fixes가 맞나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지, fix라고 해야 돼요. 5번에 we won't 라는 거는 will의 나의 추약형이지? we won't play soccer last weekend. 왜? last night였다 갑자기 last weekend로 바뀐다고? 말 안 되죠. 자, 그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다음 평가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다른 하나를 이뤄냈습니다. 얘 형식 너희네 배웠어. 그치? 드디어 풀 수 있어. 자, 더 풀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형식을 주어, 동사, I-O, D-O 해서 우리가 에게 을을이라고 했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얘를 3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그렇지. 그러면 얘가 먼저 와야겠죠? DO하고 I-O 이렇게 끝낼 거야?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그렇지. 그 to나 for이나 of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전치사가 틀린 거. 선생님이 뭐라고 하라고, 이거 뭐 보라고 했어요? 전치사? 전치사 to 보고 알려면 뭐 보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 그렇지. 동사를 봐야 되지. 예. 자, 우리 동사 속간해 보자. sent, boat, teaches, will show, will you. 예, 조동사는 뺄게요. 자, 예, show, send, teaches, boat, sent. 나왔습니다. 자, 혹시 그거 선생님이 별명 붙였던 거 기억해? 요리동사. 아, 요리동사.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몇 번? 2번, 보트는? 그렇지. 바위에서 온 거죠. 굿. 잘했어. 자, 그럼 17번, 다음 문장적 어법상 옳은 것은 몇 번으로 했나요? 투명사가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또 이제 힘들었을 거야, 얘도. 우선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5번입니다. 자, 아까 쌤이 이거를 얘기하면 좀 길긴 한데 그럼 짧게만 얘기해 줄게.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해가지고 투부정사 얘기를 해주면은 얘는 쓰인이 용법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절 용법, 형용사절 용법, 부사절 용법. 배운 친구들은 아마 이 용어 기억할 거야. 기억나죠? 자, 근데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갑니다. 주목보호자리에 명사 들어가죠? 투부정사는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라 명사처럼 주목보호자리에 들어가는데 얘도 우리가 따로 외워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아까 동명사처럼. 지금 그 문제예요. 얘도 아까 동명사 얘기했었죠? 동사 ing 붙여가지고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 주어, 목적어, 보어. 얘도 마찬가지로 외워야 되는 단어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속담하면 문제인데 쌤이 짧게 얘기를 해줄게. enjoy, 그 다음에 hope, finishing, 그 다음에 decide. enjoy는 뒤에 동명사 ing 와야 돼요. 그러면은 updating 이라고 와야 되고 hope는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to hope, to be 라고 와야 되고 finish도 동명사 단어예요. 그러면 to do가 아니라 그렇지, doing이라고 해야죠. decide는 투부정사 단어입니다. 그래서 to go라고 와야 돼요.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흐름만 해가지고 I have just seen your advertisement in website of company. 내가
방금 봤어. 너의 광고를. 근데 광고인데 어디서? In the website of company. 회사의 웹사이트, 사이트에서 봤대요. I have wanted the keypad. keypad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치? 우선 냅둬볼게요. 단어 모르면은. I have wanted the keypad for some time. 가끔 내가 keypad이 원한데, 필요하대. But, 그런데.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 컨택한테 누구하고 연락을 할지. 내가 얘를 원하는데, 누구하고 어떻게 연락했는지 모르겠어. I got to know from your site. 자, 너의 사이트에서 이제 알아냈어. That I could write.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는? To someone. 누군가한테. 누군가한테 쓸 수 있다는 거는? 자, 쓸 수 있다라고 했어. 쓰다 이 단, 이거하고 연결해보자. In this country. 이 나라. 또는 abroad. 해외로. I would be very happy. 행복할 거야. If you could send me. 너가 나한테 보내주면은 a copy of your list by email. 이메일로 copy of your list. 너의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자, 한번 생각해봐. 키파이랑 혹시 말고 펜파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펜파이란 게 뭐냐면은 서로 얼굴 모른 채로 편지를 주고받기만 하는 거야. 그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하고 연락을 하고 싶은데 그 리스트들이 없어. 근데 너네 웹사이트에서 발견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 줘. 이메일로 그 리스트 좀 줘.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했을까? 항의하려고? 그러면은 광고 내달라고? 그러면은 직장도 하려고? 상품 주문하려고? 아, 정보를 얻으려고. 자, 19번 보겠습니다. 아오, 아이의 신념을 보겠습니다. 여기엔 단어 어땠나요? 여기 있는 단어? 우리 단어. 괜찮았어요? 볼게. sad는 뭐야? 슬픈 거죠? 슬픈. gloomy는 뭐야? 야, 우울한 거예요. 우울. nervous는 뭐예요? 불안. 그렇지. 또는 떨리는 거 있지. 불안 또는 떨림, 뭐 긴장, 그치? pleasant는 기쁜 거, 기쁨. bored는 okay, good. 지루함. 지금 딱 이 시간이야? 지루한 시간? 아니야? 자, 빨리 그냥 빨리 읽어볼게요. I have a living role in our School Massacre? A musical. 자, 학교 뮤지컬에서 내가 leading role이라는 건 주연. 그러니까 주인공이 된 거야. 자, the musical hall looked huge. 어떻게 보여? 왜 크게 보여요? 커. My knees were shaking. shake 뭐야? 이거 뭐야? shaking. 떨리는 거, 그치? 그러면 내 무릎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무릎이 떨려. My hands, 내 손이 were sweating. sweat 뭐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 수업 때 나오긴 했는데, 수업 때 아니면 were shaking, were sweating. 뭐뭐 하고 있어요, 지금 손이? 어때? 땀이 나고 있어요, 땀이 나. 떨려. 자, the smell of my own hair spray, 머리에 뿌린 spray 있죠? was, 어떻게 됐어? 아, making me sick. making me sick 하다는 건 여기서 아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있지? 약간 좀 오바이탈리아인 거. 그 느낌이거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막 떨리고 막 땀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막 스프레이하고 막 역겹고 막 이래. 자, 그 다음에 I could hear the crowd coming in. 자, 군중들이 들어오는 거를 난 들었어. They were are chatting. 근데 지금 다 수업 들고 있어요. I felt where there were millions of people. 난 저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를 알게 됐어. 자, 어떤가요, 지금? 기뻐요, 지금이야? 그렇지. 긴장하는 거죠, 상황. 단어만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저는. 자, 그 다음 20번 해볼게요. 다음 그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n though Korea has become a more diverse country. 자, 어떻게 돼? 나라가 뭐 어떻게 됐대요? 우선 여기 패스할게요. You're not living in harmony yet. harmony 하면은 조화롭게 살지 않고 있대. 지금 어떠한 나라인데.
자, in fact 사실 we can often see 우리는 종종 이제 자주 볼 수가 있어요. Multicultural이라고 했는데 다문화이라고 했죠. 다문화 가정이 하면 뭔지 알아? 이래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민민하고 결혼했어. 그러면은 다문화 가정이죠. 그쵸? 한국이랑 한국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자, 어디 봅시다. Multicultural families have difficulties.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In communicating with 누구하고? Others here. 여기에서. 자, communicate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좀 있네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even when they are sick. 그들이 아플 때, they가 누구예요? 이 단어 과정, 그렇지. 단어 과정 말하는 거죠. 자, 아파. They can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어 과정들은. What doctors say either. 뭘 말하는지 모르잖아. 그치? 소통이 안 되니까.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to improve, 향상시키다. 뭐를 향상시켜? 오모하기 위하여 투구정사로 나왔습니다. The Korean ability of these families 이러한 다문화 가정들의 능력치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various language programs, various 하면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 should be offered 제공돼야 돼 to them 그들한테 누구한테? 다문화 가정한테 1번 학교에서 다양한 외국어를 가르쳐야 된다? 아, 그 얘기는 없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는 다문화 시대에 맞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 3번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대해야 된다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고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응. 그 다음에 정답은 우선 4번이고요 5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이게 필요하나요 지금? 재정 지원이? 아니죠 여기는 있지 여기서 또 되겠다 therefore 빼고요 various language blah blah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볼게요. 밑줄 친 something. 얘가 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이거 검정색 말고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잘 안 보인다. 너무 말라봐. 보겠습니다. 빠르게 읽어봅시다. 의미하는 바. Mrs. Thompson was driving her car. 자,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었어? Was driving her car. 그녀의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 자, she looked in the rear view. 아, 얘. 백미러, 자동차 백미러 있죠? 자, 어디 갔어? 얘를 봤어, 그 백미러를. A blue car, 파란색 차가 was behind her. 뒤에 있습니다, 그녀의 뒤에. A man was driving the car. 그 남자, a man 말하는 거. 예, 블루 카 운전하는 남자죠. Was driving the car. 차 운전하고 있고. The man in the car. 자, 그 차 안에 있는 남자. 얘도 블루 카 말하는 거죠, 지금. The man 나오는 건 전부 다 블루 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Waved, 흔들었어. At 누구한테? Thompson한테. He was saying something. 그가 말하려고 뭔가 한 거야. 뒤에 있는데. 그런데 Mr. Thompson은 was afraid of him. 그가 무서웠어. 그녀가 drove, 운전했는데 to the police station. 자, 어디로 운전해서 갔나요? 경찰서로 갔어요. She, 그녀가 arrived, 도착했어. at the police station, 경찰서에 a police officer came, 왔어요. to her car. 자, 왔어. 딱딱딱 갔어. 그 다음에 the police officer said, 뭐라고 말했어? There's a cat on the top of your car. 뭐가 있어요? 너의 차의 위에 뭐가 있어?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어. 그럼 Mr. Thompson's cat이 자 운전한 사람 있지? 블루카 말고 이 사람 운전한 차 이 사람의 고양이가 차 위에 있었다는 거죠. 자 was on the top of her car. The cat looked very afraid. 무서워 보였어. Now she understood. 이제 이해했어. 왜 he the man 그 남자가 in the blue car 안에 있는 남자가 kept following her. 자 우리 keep 동사 ing는 계속 뭐하다라는 거거든. 왜 그 남자가 계속 그녀를 따랐었는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지워야 되긴 하지만 자 거기 1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차인데요. 자 밑으로 내려볼까?
Your car is very good. 어, 남자가 따오니까 야, 너 차 좋은데? 이러려고 온 거예요? 아니죠? 왜웃어? 태어나 왜웃어? 그 다음에 이번에 You are driving. 어? 잠깐만. You are driving. 야, 너 핸드폰 있어. 너 운전하고 있어. 라고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자, 정답 빵이 나왔습니다. 근데 3번에 I'm waving to say hello to you. 자, 어, 안녕 하고는 가려고 생각해봤어요? 아니죠? 자, 4번에 I want to have a date with you. 와우, 운전하고 있어? 운전하고 있어.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뭐가 있어? 어, 남자가 흔들고 있어. 근데 뭐라 그래? 뭐라? I want to have a date with you. 난 너하고 데이트하고 싶은데 이러려고서는 한 건 아니죠? 5번 나왔네요. There's a cat on the top of your car. 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프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겠습니다. Animals. 다시 펜저스로 갈아탑시다. 이거 이상하게 끊어놨다. 자, animals have their body clocks to search for the food. 자, 동물들이 body clock 하면은 그거 생각하면 돼. 우리 배꼽시계라고 들어봤어요? 어, 배꼽시계. To search, 찾으려고 for the food, 음식을 let down. 이제 무대가 됐어요. 대부분의 birds, 새들이 일어나 그리고 start singing. 일어나서 오우 흐리 노래 부른다라고 되는데 짹짹거리는 거 마찬가지죠. When winter comes, 아, 겨울이 왔었을 때 some birds, 몇몇 이제 새들이 move, 움직여 to a warmer region, 더 따뜻한 지역으로. 자, their body clocks tell them, 그들의 배꼽시계라고 합시다. 그들한테 말해요. That 뭐를 말이야? It is time to do. 어? 뭐할 시간이야? Or of these things. 이것들을 할 시간이야?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이것들을 할 시간이야? 어, 배꼽시계 클럭클럭 올려? 무슨 말이야? 야, 나 밥 먹을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죠? 자, 이번에 honeybees 나왔습니다. 자, 동물들 나왔고요. 첫 번째 예시를 들었죠? Birds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Honeybees. Honeybee 뭐예요? 초요. 어, 꿈과. 꿈과들이 birds 도 얘네 또한 have a very strong sense of time. 자, 정말 강한 감각, time, 시간 감각이 있대. 근데 샘도 개를 키우거든? 그러면은 어, 6시인가 7시쯤에요. 아, 6시에 이게 나오는 게 있어. 사료가. 그러면은 희한하게 한 5시 50분쯤 되잖아? 5시 45분인가? 그럼 그 앞에 가가지고 서 있는다? 희한하지? 응, 걔들은 그런 감각이 있대요. 자, they can know, 그들이 알 수 있어. The time, when, the time인데 언제를 말한 거냐? Their favorite flowers open.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픈하면 여기서 열다 말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By the position of the sun. 자, position. 위치인데 of the sun. 우리가 이 개화할 때 꽃이 어느 쪽을 향해서 켜? 혹시 해 바라보면서 피는 거 알아요? 어, 진짜? 몰라? 꽃들 필 때 그 햇빛 받고선 이렇게 켜요. 자, 어쨌든 1번 보겠습니다. 꽃의 개화 시기, 2번 철새 이동시기, 꿀벌의 귀한 분들, 동물의 시간과 5번 생물의 지나가자. 몇 번? 아이고, 그렇지, 쉽다. 자, 23번에 다음 문제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땀난다. 여기 에어컨 키지 않아, 언니? 그치? 자, 제목 읽어봅시다. Do you ever wonder, 너 의아한 점이 있었니? About the stars, 별에 대해서. In some ways, stars are like people, 사람들과 같대요. 자, they, 그들이 누굴 말하는 거야? 얘네 말하는 거겠지? They are born. 자, 수정 태어났습니다. Are born. 태어나면 돼요. 또 누군? They grow old. 또 stars 이제? 자, 별들이 grow old. 태어나고 그 나이가 들고 and they die. 죽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고 죽고. A star 별이 is born. 태어나. From dust and gas. 뭘로? Dust 뭐예요? 먼지. 어, 먼지. Gas는? 말 그대로 가스. 그렇지. 자, 이제 slowly, 천천히 the dust and gas make a ball. 자, 얘네가 먼지하고 가스가 볼을 낳는데 동그랗게. 그 다음에 the ball gets very hot.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는 거야. That if
별이 starts to give up light. 어떻게 된다? 빛이 서서히 죽어간대요. 딱 태어났는데 뜨거워지면은 이렇게 막 됐다가 죽어간대. The young star, 그냥 젊은 별이라고 합시다. 젊은 별이 grows into a giant. 어떻게 돼? 커집니다. 커져요. Millions of years go by. 자, 이제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엄청 세월이 많이 누세요. 치유 안 돼? 치유 너무 바다가